소비자 물가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내려간다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인데 이를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양 교수님,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대 이거를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예, 먼저 좀 1년 단위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12월 단위로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0.4%밖에 안 올랐는데 네. 그런데 요 통계를 좀 약간 더 들여다보면은 걱정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냥 아주 좀 뭐 급한 상태는 아니다. 좀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전월비 지난 12개월 말고 전월비만 본다면은 3월에 저 물가가 좀 한 0.2% 떨어졌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는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최근 좀 뒤바뀐 거고 그다음에 그 0.4%지만은 여기에 신선 야채를 빼면은 그러면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0.8 내지 0.9%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낮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를 간 게 2000년 1, 2, 3월 정도에 이렇게 낮,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낮게 간 적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그 0.8, 0.9%라면 어떤 그 치명적인 문제를 주는 그런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한 인플레이션율은 아니니까 다만 아직까지 수요가 굉장히 약하다. 요거는 좀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가 약한 거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 교수님 네.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된 거 원인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특히 에너지 관련 그 3개월 이동평균 물가 지수가 네. 상당히 2018년 11월 달부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도 거의 에너지 가격이 0%대로 마이너스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1월 달에는. 그래서 약간 회복이 지금 되긴 했지만은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에너지 관련 이 물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우리나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면 뭐 석유류 이런 그렇습니다. 거가 포함된 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 교수님, 이렇게 물가가 조금 오르거나 오히려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그 일단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물가가 떨어지려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생길까 봐 좀 걱정되는 네. 거죠. 네. 디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저 물가가 내려갈까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소비를 늦추게 되는 소비를 늦추게 된다면은 요즘은 투자가 소비나 수출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투자도 덩달아서 저 느려지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성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둔화되는 그런 현상을 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무서워하고 일본이 이런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 잃어버린 20년이 되지 않았나 그런 그렇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면은 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한번 보면은 이번에 저 그 물가 상승률 보면은 지금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가격이 저 떨어진 것이 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신선 야채가 크게 떨어진 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긴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려간 품목을 본다면은 주로 보건하고 통신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런데 이 보건하고 통신에서 내려진 게 그 어떤 시장 영향보다는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더 그 장기적으로 통계를 좀 더 보고 몇 달 이후까지 통계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좀 염려는 조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냥 큰 일이 일어났다고 걱정할 상태는 아직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 교수님도 뭐 지금 그렇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네.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약간 이제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석유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석유 화학 제품이라는 것은 석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동차 뭐 석유값이 문제가 아니라 석유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석유 화학 산업에서 우리 생필품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제조업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유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도 같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것이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고 완전히 수입국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도 완전히 수입해서 석유를 정제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유가 하락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는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나 이런 데서 생산성이나 투자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거의의 성장률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나 이런 그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를 많이 못 하게 되니까는 이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어제 이 통계청에서도 소비자 물가를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의 징조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데 이 거기서도 좀 비슷한 두 분과 비슷한 답변이 나오긴 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미만대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다 뭐 말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게 낮은 주요 요인은 석유류하고 주로 그 채소류 하락 요인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도 이제 둔화되었기 영향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경기까지를 같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아까 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제 이거랑 비교를 하는 언론들도 많고요 전문가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뭐 비슷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일본의 저 잃어버린 20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그 버품이 터지면서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추세는 보이지 않고 부동산 거품이 터졌다는 추세도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쇼크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그 지금 한 달 동안은 물가가 떨어진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지난 네. 한 달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 저 그 한 달간 물가가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다음 달에 들어와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제일 클 거는 같지만은 이게 네. 좀 지속화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좀 걱정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물가 상승 요소들도 꽤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물가 하락한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야채나 에너지 같은 좀 단기적인 요소들 그리고 통신 서비스나 보건 서비스 같이 저 정부가 많이 압력을 두는 그런 산업들 이런 데서 물가가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최저임금 같은 건 올라가지고서 서비스 쪽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율이 비교적 높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1.1% 외식 같은 거 보면은 한 2.몇%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수요가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이 수요를 다시 살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봐야지 디플레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상태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송경수님께서도 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일본과 케이스가 같으냐 뭐 모양상으로 하락을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그 원인과 그것이 지속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다를 것 같고요. 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은 86년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의 돈 가치를 높이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 일본의 돈 가치가 거의 3배 가량 더 강해졌습니다. 즉 환율이 3분의 1 가량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일본 은행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 환율이 일본 돈이 세지니까는 일본의 무역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악영향을 미칠까 봐 굉장히 돈을 굉장히 풀면서 동시에 이자를 내렸어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해서 그 강한 환율이 유지가 되니까는 버블로 이어질까 봐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돈줄을 막았습니다. 네. 이것이 90년대에 92년도에 그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그다음에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디플레이션 상태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초반의 일본의 그 상태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OECD에서 좀 뽑아봤는데요.
거기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물론 프로듀서와 생산자 물가지수도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일본은 그 이후에 특히 2008년 이전까지는 쭉 생산자 물가지수나 이런 것이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는 우리나라 물가 하락하는 것보다도 더 급격하게 이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14년, 16년 동안에 소위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을 가지고 물가 상승을 네. 시키겠다는 거의 뭐 마이너스 이자에 가까운 정도로 그렇죠. 낮추고 하면서 네. 물가 상승을 유도를 했는데 이게 다시 또 가라앉았어요. 요즘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꾸준하게 물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3천만 불 이상, 5천만 인구 이상의 그 선진국이 되면서 일종의 그 장기 침체와 더불어 뉴노멀 상태, 즉 옛날처럼 우리가 성장률이 높을 수 있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로 진입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가 흐름은 한 나라의 통화 정책, 기준금리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양 교수님, 지금 일단 한은은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미국 금리보다 낮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미국 금리보다 낮았을 때 1% 이상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한국은행이 좀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리차가 0.75%니까 한 번은 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언제 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난 2015년, 2016년 때 금리를 내렸을 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먼저 재정정책을 가지고 해보고 그다음에 만약 그 재정정책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냥 함부로 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실효적 그 Federal Funds Rate이니까는 그 미국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같은 네. 게 이제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실효적으로 했을 때 2.4%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1.75%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0.65%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12월 달만 해도 두 번 내지 세 번 올릴 수 있다 그러다가 지금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 둔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제로 한 번도 안 올리겠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네. 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는 내릴 압력은 없지만은 앞으로는 경제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양준석 교수 그리고 송소영 교수와 함께 물가 상승률 0%대와 관련해서 얘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